오늘은 트레버 앤더슨 작품들, 아주 웃기고 우스꽝스러운 작품들을 한번 볼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저랑 함께 보러 가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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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첫 번째 트레버 앤더슨 작품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우스꽝스러운 트레버 앤더슨 작품.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와우.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작품의 이름은 카툰캣 샌즈. 카툰캣과 샌즈를 합친 작품인데요. 와, 장난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블래스터라고 하나요? 이 샌즈의 블래스터를 발사하고 있는 샌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즈의 파란 색깔 이 자켓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블럭으로 아주 이쁘게 표현했어요. 저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9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오, 이거는 카툰 웜. 카툰 웜이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볼까요? 오, 이렇게 눈을 아주 잘 표현을 했고요. 이빨도 아주 이 프롭을 이용해서 아주 날카롭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이런 카툰 웜이라는 트레버 앤더슨 괴물이 나온다면은 또 아주 무서운 괴물이 될 것 같아요. 꼬리도 아주 귀엽죠? 약간 카툰 시리즈답게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저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8점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 와우! 세 번째 작품은 카툰맨이라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카툰맨이라는 작품인데 역시 손에는 이렇게 카툰캣, 카툰독과 같이 이런 흰색깔 장갑이 껴져 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둥글둥글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이 친구 혹시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아, 아쉽게도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 뭐야 이거. 머리가 아주 귀엽습니다. 머리를 뭔가 망치로 쳐보고 싶은데 망치로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뚝배기. 오, 뭐야. 아니, 머리를 치니까 지금 머리가 터지고 이렇게 본체가 나왔죠. 이렇게 아주 퀄리티가 대단한 카툰맨이었어요. 자, 저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8점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 소환을 한번 해볼게요. 와우, 벌써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오, 카툰 사이렌. 친구가 프롭을 이용해서 카툰 사이렌 작품을 만들었어요. 역시 손에 이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장갑 디테일 훌륭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괴물치고 아주 크기도 크고 훌륭해요. 오, 완전 진짜 사이렌헤드 같아요 지금. 아, 살짝 아쉬운 점은 이렇게 사이렌의 이빨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자, 한번 진짜 사이렌헤드를 소환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진짜 사이렌헤드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카툰 사이렌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퀄리티가 아주 훌륭한데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자, 저의 이 카툰 사이렌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작품은 카툰캣. 카툰캣인데 약간 말랐어요. 일반 카툰캣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카툰캣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왜소하고 말랐죠? 대신에 조금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자, 이 친구는 체력이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움직일 것 같아요.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오오오오! 와, 이 카툰캣은 이렇게 꼬리도 있고 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점프를 하면서 달려듭니다. 오,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기괴하고 좋아요. 와, 잘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망치로 뚝배기! 오케이, 컷! 이 친구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구현을 해놨어요. 이 작품은 제가 10점 만점에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작품 한번 불러와 볼게요. 와우, 이거 뭐야? 카툰캣 하우스랑 카툰독 하우스, 이렇게 머리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마인크래프트 집처럼 만든 것 같아요. 아주 표현을 잘했죠? 오, 이거 퀄리티가 좋아요. 잘 만들었다. 되게 귀엽게 카툰캣과 카툰독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카툰캣과 카툰독을 앞에 세워볼게요. 오, 미안. 카툰캣? 카툰독. 와우, 꽤나 비슷하죠? 퀄리티가 아주아주 좋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저는 10점 만점에 9.5점 줄게요. 자, 일곱 번째 작품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오, 뭐야? 오, 이거는 아마도 카툰 임포스터, 카툰 어몽어스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손에 총이 들려 있고 이렇게 임포스터의 칼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눈박이 눈 잘 표현을 했고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손에 장갑, 흰색깔 장갑을 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네요. 자, 그러면 트레이브 앤더슨 임포스터도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오오오, 트레이브 앤더슨 임포스터를 소환을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둘이 누가 봐도 어몽어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저의 이 카툰 어몽어스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레버 앤더슨 콘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아주 웃기기도 하지만 잘 만든 트레버 앤더슨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레버 앤더슨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